이태의 호빈입니다. 제가 라운딩 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공은 뜨는데 항상 에이밍을 못 써서 제가 점수를 굉장히 많이 놓치거든요. 그럴 때 제가 항상 언니 팁박스에 올라갈 때 언니, 캐디 언니, 나 위치 좀 이거 봐주세요. 이렇게 서서 언니 왼쪽이요? 그러면 왼쪽 이렇게 들고 왼쪽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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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에이밍을 보거든요. 근데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드레스를 잡았어요. 근데 제가 방향을 봤는데 좀 틀리다. 이럴 때 이 자리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시 이걸 풀어주고 뒤에서 다시 목표물을 보고서 다시 어드레스를 잡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죠. 이렇게. 근데 여기에서 또 틀리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이러면 안 돼요. 알았죠, 여러분?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어도 바로 여기서 풀고 다시 루틴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